학부모를 위한 친절한 초등생활 설명서. 얘들아 학교 가자. 얘들아 학교 가자. 얘들아 학교 가자.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려고 정말 자격증까지 수만 가지를 딴 열혈 엄마 배우 소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네, 너무나 기다렸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저희 아이 되게 어렸을 때 소유진 씨를 배우로서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게 그 SNS 팔로우 하면서였거든요. 그 미술놀이 하셨던 네. 그때가 이제 셋째 임신하고 아동미술 자격증 따려고 배우면서 저도 안 잊어먹으려고 저희가 보통 SNS는 기록용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놀면서 나도 그런 순서도 기억할 겸 찍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소여사 미술놀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사람들 좋아해 주니까 너무 좋고 저도 많이 공부가 되고 하면 또 외우게 되고 그래서 그랬죠. 그러고 이제 세은이가 태어난 거죠. 세은이는 그러면 태교로 미술 쪽은 뭐 엄청나게 엄마가 자격증을 딸 만큼 한 거니까 뭐랄까요? 좀 아이가 좀 남다른 부분이 있나요? 일단 아이들한테 응용 부분에서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뭐가 하나 있어도 이거는 이렇게만 놀아야 돼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고 그려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저는 그냥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미술 놀이로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뻗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아이들도 좀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편이고 그 미술이 미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방향성까지도 그렇죠. 왜냐면 제가 애들 미술 전공시키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미술이라는 게 정말 그 아트잖아요. 우리가 아티스트가 돼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많을 때 아이들이 많은 거를 표현하게 하고 만들게 하고 했는데 저도 배워놓으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엄마가 배운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미술 놀이가 아니라 미술 교육이 되면서 야, 너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여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잔소리가 되는 순간 나 엄마랑 아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미술 놀이예요. 어떻게 답이 없어요. 상황만 펼쳐주고 어떻게 생각해 해가지고 너무 생각지도 못한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군요. 방법은 일단은 있죠. 있긴 있는데 원래는 이거 하려고 했다가 먼저 그거 전에 이렇게 해보면 너무 좋은 생각이면 일단 좀 칭찬해주고 그 다 한 다음에 할 거 다 하고 엄마가 원래는 이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재밌으면 또 하고 그럼 시간이 잘 가요. 그렇군요. 일단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근데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성향이 다르다 보면 어떤 아이는 이런 걸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저런 걸 좋아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거는 미술놀이에선 어렵지 않나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좀 실험적인 미술놀이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뭐 주방 세제 해갖고 이렇게 불면 뭐 어떻게 되던지 막 약간 그런 과학이랑 실험이랑 약간 관련된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했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뭐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뭔가 좀 사부작사부작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고 셋째는 좀 표현이 커서 뭘 묻히거나 이런 거에 두려움이 없어갖고 활동적으로 활동적으로 막 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성향마다도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군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성향을 보고 싶기도 하고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막 벽에 바닥에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좀 팁이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은 칠하고 싶죠. 막 하고 싶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전지 있죠. 제일 큰 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팔을 아무리 뻗어도 바닥이 안 나와. 전지 안에 애를 놔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뻗어도 되게끔 그러니까 마음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조그만 거 주고 여기다가만 그려 이러면 애들이 싫지 엥 하고 여기다 그리고 싶은데 여기다 그립죠, 진짜 큰 종이를 준 거예요. 마음껏 그려. 근데 종이에다만 그려. 종이에다만 뭐 하루 종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칭찬받아.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러다 조금씩 종이를 줄였어요. 조금씩 종이 크기를 줄였더니
되는 거 종이에다만 그리는 거예요. 자유를 주되 룰은 있었군요. 있었죠. 거의 마루를 종이로 다 깔아놓은 적도 있어요. 요만하면 이제는 고기당 그리고 진짜 요만한 종이 줘도 이제 고기당만 그리고 그래서 집에 뭐 인테리어 이런 걸 방해 안 받고 잘. 근데 그거 또 방법이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 인테리어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껏 펼친 많은 작품들 네. 그 아이의 성장에 그런 생각을 했구나 너무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네. 아이 셋은 어떻게 보관해요? 선별해서 보관을 하기도 다 너무 소중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벽, 큰 벽 하나를 이렇게 전시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아 이거는 자기가 봐도 이렇게 좀 걸어놔야 되겠대. 그런 거는 좀 걸어놓고 그때그때도 자기 이건 어떻게 할까 해서 물어봐서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하고 그래 그거는 뭐 이렇게 아이들도 그래요. 치우라고 하면은 치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본인한테도 커서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예. 엄마가 아이랑 직접 미술 놀이를 하니까 이런 점이 너무 좋더라. 후배 어머님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엄마랑 할 때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거 있어서 대화할 게 되게 많아지고 우리가 뭘 이걸로 엄마 뭐 했잖아 이걸로 뭐 하고 이걸로 또 뭐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저는 이제 잘 활용하는 게 재활용품이나 그리고 우리 일회용품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씻어서 또 뭐 만들기를 한번 막 한 다음에 뭐 버리거나 그 저희 집은 이제 휴지심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집에서 휴지심 뭐 네. 하려고 한 30개 모았다가 뭘 안 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누가 와가지고 집에서 그거를 휴지심이 나왔다고 버리니까 이거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미술놀이 재료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예 생각이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모이면 아이들이 막 갖고 와요. 그래서 진짜 뭘 막 만들어요, 막.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신나니까 집에 있는 뭐 어떤 거라도 대화거리가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 그냥 이거 한번 우리 생각해서 뭐 그려볼까? 아니면 이거 우리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연계 활동이 되니까 아이들이 뭔가 그런 집중하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엄마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아이와 함께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도 유진 씨처럼 아이와 함께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이왕이면 소여사표 미술놀이를 하나 네.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집에 가서 아이랑 해보고 싶은데 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제가 생각해낸 미술놀인데 그 제가 한 2년 전에 전시를 갔다가 정말 무슨 이렇게 막 녹슨 철이나 이런 거를 석고붕대 있잖아요. 우리 기부스 할 때 만드는 거. 그런 걸로 다 감아갖고 이렇게 전시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너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녹슨 것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니까 보는 사람 마음이 되게 치유가 되는 그런 작품을 이걸 아이들이랑 미술놀이 할 때 한번 응용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그랬어요. 정말 속상했던 일 혹시 뭐냐.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며칠 전에 바닷가에 우리가 놀러 갔었는데 바닷가에서 그 갈매기가 똥을 싼 거예요. 아이고, 머리에. 아이고 속상했겠다. 이렇게 해갖고 진짜 한 시간을 넘게 울었어요. 다시는 바닷가 안 와! 막 이러고 막 우와! 울었었는데 자기는 그 갈매기가 자기 머리에 똥 싼 게 너무 충격이었대. 그래서 우리 그럼 그거 한번 그려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우유유 울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슬픈 걸 그렸으니까 서연이 마음 그리고 이 그림 다 치료해주자. 그래서 그 그림에다가 속고붕대를 이렇게 감았어요. 그랬더니 그 붕대가 일단은 이렇게 천 같지만 거기에 석고가루가 있기 때문에 물을 묻혀서 감으면 이따가 딱딱해져요. 우리 기부스한 것처럼. 그리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울었던 모습이 다 가려지니까 한 장 한 장 덮을 때마다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너무 예쁘고 하얀 그런 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바닷가 가요. 이제 그날 잊혀진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은 안녕 이렇게 돼서 그런 놀이를 가끔 해요. 그래서 집에서 몇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랑 아이들이 가끔 막 엄마 이거 왜 나 안 해줘 미워 이러면
엄마 빨리 미운 거 엄마 그려보라고 덮어줘 막 이렇게 그려 눈 이렇게 그려요 막 엄마가 아, 엄마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 장씩 같이 덮으면 아이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진짜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미운 그림 같은 거 막 엄마 뭐 눈이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거는 뭐 어떻게 걸 수도 없고 볼 때마다 되게 속상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무리 그렇게 그려도 이따가 탁 하게 될 거니까 더 그려 더. 더 막 거기 다 쏟아내. 엄마 미운 마음 다 쏟아내고 덮어버려. 너무 좋다. 근데 아이들도 좋고 이거 재밌어요. 해볼래요 같이? 해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힐링 될 것 같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일단 캔버스를 네. 오늘은 이제 작은 거 갖고 왔는데 네. 이제 캔버스에 하면 좋은 거는 걸 수 있어서 아 이거를 작품을 걸 수 있어서 이게 깨끗해지고 나도 나는 거기에 어떤 마음이 담겼는지 알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게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뒤를 보면 그 그림이 비치거든. 있구나. 있구나. 하지만 나한테 더 이상 이 마음은 없어. 그래서 되게 좋아요. 진짜 이거 사인펜이나 이제 네.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날 그리고 싶은 걸로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속상한 일이 뭐 어떻게 우리 최근에 그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감기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아직도 좀 감기 바이러스가 너무 미워요. 그래 감기 바이러스 이런 감기 미워, 바이러스 미워. 정말 미워. 그래 네. 그래 감기 바이러스를 그리면 되나요? 그렇죠 선생님. 네. 네 감기 네, 감기 바이러스 나쁜 감기 그려주세요. 아우 나쁜 감기 선생님은 뭐 그리실 거예요? 최근에 뭘로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남편 그릴 뻔했네. 나 남편이 그릴 건데. 그냥 뭐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막 언니 오빠랑 싸우고 이런 막 싸우면 속상한 마음 그런 게 표현할 때 일단 많이 치유가 돼요. 표현하면서도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요. 애들이 뭐 이렇게 뭐 사람이다 그러면 아니, 눈도 동그라지도 않아. 진짜 못되게 그려요. 화가 나 있으니까. 그렇죠. 화가 나갖고 진짜 막 이도 항상 이렇게 막 항상 악마야 막 그래서 막 와 화가 난다 감기 바이러스는 좀 화가 난다 오 진짜 오 역시 표현이 다르다 막 하트도 맨날 쪼개지고 막 와 쪼개진 하트 미워 막 이러거든요. 오 그렇구나. 나 감기 바이러스 어떻게 못되게 어떻게 그려야 되지? 슬프다 벌써 슬퍼. 감기 바이러스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하트 마음이 꺼매졌어. 맞아. 그리고 막 미워. 미운 마음. 나는 너무 괴로워. 괴로워. 기침이 안 떨어져. 맞아. 아우 정말 괴로워. 아이들이 막 그릴 때도 엄청 막 그려요. 막 왜 막 이러고 괴물 그리고. 애나 모르겠다. 이제 나빴어. 그렇게 네. 이제 한 다음에 네. 이제 제가 석고 붕괴를 보여드릴게요. 재밌는데요? 이게 덮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림 예쁜 것만 그려야 되는데 나쁜 거 그리라니까 애들이 신이 나서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할 때 항상 결과물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석고 붕대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만큼 잘라가지고 네. 이걸 이렇게 물에 묻혀서 덮으면 선생님부터 한번 해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물에 한번 담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물이 묻잖아요. 그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싹 네. 아이들이 이 행위를 너무 좋아해요. 물에 묻혀서 덮는 거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들고. 이건 망치는 게 없어.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계속 덮어지거든요. 덮어져서 색깔이 이렇게 사인펜이 올라오는 것도 너무 예쁘네요. 그림 더 막 그릴 걸.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려도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좋다. 근데 이거를 그 소유진 씨가 전시장에 가서 보고 본인의 아이디어로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역시 배운 사람이 다르다. 근데 여러 가지 이게 작품들을 좀 보면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작품들의 그쵸. 세계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응용해서 아이들이랑 좀 놀고 싶다라는 거 많이 있어요. 되게 뭘 계속 쌓는 작가님도 계시고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을 때 아이들이랑 어떻게 집에 있는 걸로 저 어떻게 해보지? 막 이러면서 전시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저도 정말 힐링되고 집에서 진짜 또 해보면 아이들의 즐거움은 너무 기분 좋고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저도 그 아이들 뭐 토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배우는 전시장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를 넣어놓고 쉴 생각만 했지. 아, 당연히 쳐줘. 그 생각만 했지. 뭔가 아이랑 그걸 응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같이 한번 대화를 더 나눠보고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못했는데 반성하는 마음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아, 없애야지다. 마음을. 그럼 벌써 이게 너무 다 치유가 되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 색감만 나왔잖아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전혀 무슨 모르겠어. 일이 있었던 그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벌써. 오, 너무 예뻐요. 네. 오,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 저의 감기 바이러스와 그 유진 엄마의 네, 그 화남 엄마 미워 싫어. 엄마 미워 싫어가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네.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딱 굳으면 딱딱해져요. 아, 그런데 귀를 정말 보니까 살짝 있죠. 오, 있네요. 그래서 제목을 그 서현이 또 그때 그 갈매기한테 그 머리에 똥 맞고 울고 그것도 너무 핑크빛이 된 거예요. 막 얘가 막 빨간색으로 너무 싫었어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만나니까 약간 핑크가 된 거예요. 예뻤겠다. 그 제목이 뭐야 했더니 제목은 바닷가의 비밀. 그냥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다시 바다 갈래? 가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힐링을 하고 오히려 자기만의 비밀이 생긴 그런 아름다운 장소로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요. 바닷가가 너무 핑크빛 좋네. 예쁘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막 어떻게 색을 써도 너무 예뻐지고 이제 제목을 이제 뒤에다 쓰거나 아니면 날짜와 우리가 어디서 뭐 있었는지 비밀인 거지. 비밀인 거네. 자기들도 이게 비밀이니까 이렇게 해서 걸어놓으면 이제 그런 우리가 안 좋았던 추억은 이렇게 좀 이렇게 흐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이랬었지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좀 힐링이 되는 맞아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역시 고맙습니다. 네. 역시 빨리 감기 나으세요. 바이러스 싫어. 네. 선배 어머님과 우리 배우 소유진 씨와 이렇게 미술놀이까지 한번 즐겁게 배워봤습니다. 아이와 주말에 함께 하시면서 맞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재료도 간단하고 요 약간 이석 가루만 좀 뭐 하나 신문지 깔아놓고 하시면 딱 요 정도니까 아주 간단해요. 재료도 그래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좋은 놀이 알려드리고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